그래서 한별이가 뭘 배웠던 것 같아요? 13호에서 결국은? 그렇죠. 어떤지 묻고 어떻다, 어떻지 않다죠. 그래서 그녀는 키 큰가요는 뭐던가요? 그렇죠. 이 시터 시 토를 어떻게 써요? 그렇죠. 시터. 오케이. 토리 무슨 뜻이에요? 키 큰. 그럼 무슨 시? 그런 뜻을 갖고 키 큰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 어떤 사람? 이란 말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예요? 자, 그러면 이시토는 위에 써 있는 대로 그녀는 키 큰가요? 이런 뜻인데요. 이거 말고 그녀는 키 크다 묻는 말 말고 그녀는 키 크다는 뭘까요? 오, 그렇지. She is tall. 얘를 보고 뭐라고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더라. 비동사 뜻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 이다, 있다. 지금은 이다란 뜻이고, 비동사 뒤에 어떤 식으로 하면 합쳐서 키 큰이란 뜻이 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키 크지 않다는 뭘까요? 오, she is not tall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s not은 줄여서 isn't로 쓰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있는 all을 없앴죠. 대신에 띄었는데요. She's not tall. 그래서 그녀는 키 크니? Is she tall? 그녀는 키 크다. 그녀는 키 크지 않다. She's not tall. 아, is she tall? Is she tall? 이렇게 물어봤더니, 키 크대요. 그렇죠. Yes, she is. 뒤에 생략된 말 이거예요. 묻는 사람이 tall이란 말을 했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굳이 하지 않고 생략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봤던 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 그녀가 키 크다. Yes, she is tall. Yes, she is.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어린가요? 영, 어떻게 써요? 어? 그렇죠. Is he young? 오케이. 잘 고쳤어요. 영, 어떻게 쓰죠? 오, 아주 좋았어요. 여기다가 O만 넣으면 되겠다. 잘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린가요? Is he young? Is he young? Is he young? 됐습니까? 그럼 영의 뜻은 어린이라는 또 어떤 시예요? 오늘은 어떤 시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모두 나와요. 비동사도 나오는 거예요. Is he young? 오케이,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는 어려요. 오, yes, he is dumb.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아까, 그렇죠. 영이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 있으니까, 어린이 뭐로 바뀌었어? 그렇죠. 어떻다로 바뀐 거예요. Yes, he is young. Is he young? Yes, he is young. 오케이. 그러면 그는 어리다란 말은 그는 늙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럼 그는 늙었다는 뭐예요? 그렇죠. He is old. 그럼 그는 늙지 않았다. 그렇지. He is not old가 not old 대신 뭘 써도 돼요? Young. 그래서 old하고 young은 무슨 관계? 반대말 관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Yes, he is. He's young. He's가 he is의 줄임말인 거 알죠? 똑같아요. 이것은 상관없어요. 그 다음, 그녀는 통통한가요?
She chubby? Okay, she를 이상하게 적어놨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she 어떻게 써요? 그렇죠. 그 다음에 chubby는 어떻게 쓰던가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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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아깝다. 오. 그래서 치, 어, 처. 무, 이, 비, 차비. 됐습니까? 그녀는 통통한가요? 그녀는 통통한가요? Is she chubby? Is she chubby? Is she chubby? 뭐라고요? Is she? 욕하지 말고요, 선생님한테. 됐습니까? Is she chubby? Is she chubby? 나한테 욕하는 것 같은데? Is she 하는 것 같은데? Is she chubby? Is she chubby? 어, 얘도 나한테 막 욕하는 것 같다. Is she chubby? Is she chubb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마르지 않았고, 아 참참 통통하지 않고 말랐어. 너 그렇지. 너 she is thin. 그렇죠. 이때는 이제 드디어 thin이야. 됐습니까? 이거 thin이니까 어떻게 쓸까요? 그렇지. She is thin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she is not chubby. 오, 그러면 chubby하고 thin하고 무슨 관계? 그렇죠. 오,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응? 그래 안 그래? 똑강아지야. 어? 오케이. 집에서 하기 귀찮아요? 선생님이 집에서 하고 싶게 만들어 줄까요? 선생님이 억지로 시켜야 돼요? 안 그래도 되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새로.